제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소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평단가가 저렴한 가성비 좋은 투자용 토지 매물을 하나 소개를 해드려 볼까 합니다. 아, 평당 30만원. 네, 평당 30만원짜리 치고는 굉장히 조건이 좋은 그런 땅이거든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 그런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가 되겠습니다. 좋아요는 저한테 좋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들에게 좋습니다. 꼭 눌러주세요. 금악리, 네, 요 바로 뒤편에 바라보이는 곳이 금오름입니다. 금오름. 효리네 민박에서도 나온 적이 있고, 그리고 패러글라이딩 명소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오름이 되겠습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이제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 되겠는데, 이 금악리는 지금 이제 체육센터 시설이 이제 건립이 될 예정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굉장히 또 많은 인프라가 탄생할 예정으로 보이고, 금악리가 좀 더 발전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동네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토지의 면적은 5330제곱미터, 평수로는 1114평이 되겠습니다. 좀 넓은 토지지만 평당가가 저렴하니까 총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겠네요. 토지의 지목은 전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로 주소를 이전하셔야 매입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토지의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그래서 건폐율 40%, 용적률 80%가 나오는 이제 그런 땅이 되겠습니다. 인접도로의 도로폭은 약 3m 가량 되고요. 그리고 조금만 나가면은 바로 2차선 도로가 있는 이제 그런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은 금악 초등학교 앞에 있는데요. 거기는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으니까 어중간하지만 그래도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금오름, 여기 보이시는 금오름 입구도 걸어서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름 산책하시기도 굉장히 좋은 그런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모든 편의시설은 이제 한림읍내를 이용하셔야 됩니다. 한림읍내에 뭐 대형마트도 있고, 그리고 읍사무소도 있고, 초, 중,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도 다 위치를 하고 있는데, 협재 해수욕장과 더불어 차로 한 10분 정도면 가실 수 있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편의시설 이용하시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40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그럼 본토지의 자세한 모습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금오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파란 하늘에 우뚝 솟아있는 오름이 되겠네요. 이렇게 금악리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금악리 예전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토지, 거기 가기 전에 이제 위치한 곳이거든요. 그런 곳에 위치한 곳이 되겠고, 이렇게 도로폭은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 수도는 없어서 저기 건축물 있는 곳에서 좀 땡겨와야 될 것 같고요. 한 100에서 200m 사이 정도 되니까 수도를 땡겨오시는 데는 그렇게 큰 자금이 들 것 같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큰 금액이라는 것도 사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큰 금액이다 작은 금액이다 말씀드리긴 힘들지만, 보통 이제 이런 투자용 토지에 수도를 끌어오시는 경우에는 몇천만 원 들기도 하죠. 근데 그 정도 가격은 들 것 같지 않습니다. 거리가 짧아서요. 자, 본 토지 매물은 이제 이곳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도로가 여기까지만 포장이 되어 있는데 쭉 이쪽으로 나무 있는 곳으로 해서 이제 도로입니다. 지적도상 도로는 되어 있는 상황이고, 현황상으로는 지금 도로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하지만 본 토지까지는 도로가 포장이 되어 있는 점,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이렇게 넓게 펼쳐진 토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상으로는 잘 안 보이실 텐데 바다 조망이 굉장히 시원하게 잘 보입니다. 막히는 게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파노라마 뷰로 이쪽에서부터 쭉 다 바다를 감상하실 수 있는 그런 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 풍차도 예쁜 뷰에 한몫을 하고 있네요. 멋있습니다. 일단 뷰가 굉장히 좋은 토지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뷰 좋은 땅인데 평당 30만원이면 저렴하지 않나요? 제가 보기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투자용 토지 이런데 투자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 토지의 모습 지금 안쪽으로 걸어가면서 보여드리고 있고요. 일단 뭐를 심긴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은 현재는 뭐 경작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네요.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고 있고,
금왕리에 이제 어떤 축사 냄새 이런 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지금 여기는 금오름 바로 밑에 위치한 곳이 되겠고 현재 지금 제가 제 느낌상으로는 축사 냄새가 많이 나진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만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제가 지금 메모를 찍고 있는 현재를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지금 현재는 네 그렇게 많이 나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뷰가 너무 좋아요. 저기 보시면 지금 약간 뿌옇게 보이죠. 저게 전부 다 바다예요. 지금 해무가 좀 많이 껴가지고 바다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긴 한데 바다가 굉장히 잘 보입니다. 여기서 뭐 날씨 좋을 때는 진짜 쫙 다 바다가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리고 축사 얘기하다 말았지만 아무래도 인근에 축사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아예 안 날 것 같진 않아요. 하지만 네, 이 정도 뷰에 이 정도 가성비에 이 정도 금액이라고 한다면 축사 냄새가 나는 그런 단점 어떤 그런 단점들도 어느 정도 커버는 할 수 있을 듯한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는 본 땅은 아니고 제가 지금 바다 조망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은 막히는 게 없어요. 그냥 시원하게 바다가 보입니다. 좋네요. 예. 참 경치 좋기도 한 곳이고 뻥 뚫려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굉장히 조망이 좋은 그런 곳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삥 돌아서 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반대편 바다 반대편을 바라보면 이제 이렇게 금오름이 우뚝 솟아있는 그런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네요. 일단 뭐 토지의 모습은 뭐 그렇게 딱히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여드릴 만한 건 없어요. 땅 모양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이제 지목 뭐 용도지역 뭐 이런 거 소개해드리고요. 그리고 건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반시설이 있는지 없는지 그 정도 확인시켜드리는데 일단 전기는 있고 수도는 없습니다. 수도는 땡겨 오셔야 되고 전기는 네, 바로, 토지 바로 앞에 있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요새 농막 같은 거 많이 말씀하시는데 뭐 여기다가 농막 지어도 좋겠죠. 근데 농막 짓긴 너무나 땅이 넓어요. 그래서 농막용보다는 투자용으로 매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체육시설, 네, 체육센터 들어오면은 아무래도 금왕리가 많은 발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예상도 좀 해봅니다. 그러면은 이게 도로네요. 말씀 중간에 말 중간에 하게 되는데 여기가 이제 도로입니다. 이렇게 예, 요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해서 좀 인프라가 좋아질 걸 예상해서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네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 수익도 거두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조건이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아요. 네, 조망도 좋고 앞에 오름도 좋고 도로 조건도 좋고 기반시설은 수도만 있으면 되고 여러 가지 예, 단점도 있지만 장점도 많은 그런 토지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본 토지의 자세한 스펙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장점, 가성비가 좋다. 평당가가 30만원으로 가성비가 좋은 땅이다. 두 번째, 바다 조망이 시원하게 보이고 금오름도 시원하게 보인다. 그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점, 전기는 있는데 수도가 없다. 그리고 축사가 인근에 있다. 그거는 어찌 보면 단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장점과 단점 확인을 해보시고 이 정도 금액이 제가 보기에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장점과 단점 그 모든 것들이 가격 안에 녹아들어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장점 단점을 따져봤을 땐 충분히 적절하고 하다못해 조금 저렴해 보이는 가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한림읍 금왕리에 위치한 토지 투자용 농사용 토지 메모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